쿨. 레이스. 내장 바꿔. 올인. 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영상을 찍게 되는 취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독자 수가 5,000명이 넘으면서 여기저기서 홍보 영상을 촬영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었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는 저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근데 이 과장이 그동안 몇 군데 업체에서 홍보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죄송하지만 거절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과장이 가고자 하는 취지나 방향에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자, 이제 저희 영상을 예전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공구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영상이라던가 제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제품을 굳이 홍보하는 이런 영상들은 안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상들을 혹시나 협찬을 받아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이 과장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과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잣대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그렇지 못한 제품들을 굳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홍보해드리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항상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홍보 영상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 많이 거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얘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물건이 일단은 나름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괜찮은 조건을 얘기해 주셨어요.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수량의 제품을 지원해 주겠다,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이 측면이 이 과장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설명해 드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 과장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릴 제품은 트롤릿입니다. 트롤릿. 이제 트롤릿이라는 이 회사가 생소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잠깐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과장이 소개해 드릴 제품은 트롤릿인데, 이 트롤릿이 스왈로브스키의 자회사입니다. 이제 스왈로브스키는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보석을 가공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보석을 캐내어서 가공해서 완성문까지 만드는 모든 작업을 다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석을 깎고 다듬을 때 쓰려고 하는 이런 날, 그리고 뭐 어떤 연마제 같은 것들도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트롤릿이라는 회사의 절단석이고요. 바로 이 과장이 한번 잘라보고 잘라지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한번 또 말을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근데 이제 진짜 수많은 절단석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대표를 하고 있는 절단석이라고 하면은 3M입니다. 3M, 3M. 이제 3M이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절단석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나한테 잘 맞더라, 아니면 나는 3M이 좀 별로였다, 이런 뭐 얘기들이 많으실 텐데, 이 과장이 이제 이 공구 판매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3M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절단석 시장을 대표하는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공구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다, 아니면 어떤 게 최고다, 이런 게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자르려고 하는 모재가 어떤 모재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자르려고 하는 행위가 직선이냐 곡선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 이제 그냥 지금 절단석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절단석이 쓰레미다 보니까 이 과장이 그냥 두 가지 절단석을 한번 잘라보면서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는 정도이지 이게 뭔가 어떤 결론을 내려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장이 지금 이제 지금부터 자르는 모습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참고는 되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께서. 자, 그러면 이 과장이 바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과장이 오늘 이제 잘라볼 모재에 대해서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4인치 절단석으로 자를 이 모재는 전산볼트입니다. 전산볼트. 철로 되어 있는 재질이고, 어찌 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이 모재이기 때문에 전산볼트를 잘라볼 거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 외경이 거의 같거나 아니면 트롤릿이 조금 더 남아있어요. 그 말 즉슨 지금 이만큼 자르는데 사용된 이 여분이 쓰레미 조금 어찌 보면은 더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외경이 거의 흡사하나 미세하게 트롤릿이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장이 이렇게 잘라보니까 잘리는 느낌은 둘 다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나오는 컷수가 쓰레미보다 몇 컷이 더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내드리더라도 분명히 쓰시는 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확실히 들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과장이 자르는 걸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 과장이 그라인더지를 뭐 숙련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라인더질만 하시는 분들처럼 능승능란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쓰시는 환경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뭘 자르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그라인더가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은 해주시되, 일단은 이렇게 막 잘랐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굉장히 진짜 놀랐거든요. 이 과장이
지금부터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이 과장이 첫 장면에 보여드렸듯이 다 보내드릴 겁니다. 다 전부 다 다 드릴 건데 진짜 다라고 해서 뭐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300장이면 적은 수량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이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 내가 그라인더로 뭔가를 자르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절단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 과장이 말하는 대로 해주시면은 300분까지는 그냥 무료로 이 과장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지금 저희 영상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일단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하단에 적힌, 이 과장 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요 세 개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나 주소랑 성함만 남겨주시면 전화번호가 없어서 이 과장이 보내드리기 힘들어요. 택배사에서도 전화번호가 없으면 요즘 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꼭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과장이 300분에게 무료로 이 과장이 택배비를 부담해서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고 또 어떻다 저렇다 아 별로더라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또 소중한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면 이 과장이 더 감사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과장이 어떤 공구를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영상을 찍는 내내, 왜냐하면은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이 과장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또 보시는 분들께 이만큼이나 나눠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정말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 과장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도 너무 매칭이 잘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항상 지금처럼만 관심 가져주시고 쓴소리든 좋은 소리든 항상 남겨주시면 이 과장이 또 참고도 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 받으면 힘을 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 열심히 그리고 노력하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